13번,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갖는다. 나, f'-3은 f'-3.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는 이제 하나씩 봐야겠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결국 보기를 보면은 f'x는 x는 0 최소값, f(x)는 x이랑 서로 다른 두 식을 한다. y는 f(x) 위에 두 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접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을 보면은 결국 f'x에서 시작해서 fx까지 뽑아 나가야 돼, fx를. fx.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fx 함수가 뭔지를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고 요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a, b, c, d를 추적해 나가야 돼. 추적해 나가야 된다. 그럼 기억부터. 자, 일단 이거 쓰고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갖는다. 나 f'-3이랑 f3은 같다. 그러면은 이거 먼저 그러면 이제 먼저 그 fx는 있고 이걸 여기다 갖고 오자. f'-x를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f'-x. 그 f'-x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겠네. 요거네 요거. 근데 여기에서 f'-3이랑 f3이랑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지 이거.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이 있다 그러면은 f'-x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좌우 대칭됐네. y축 대칭됐다. y축 대칭. y축 대칭이니까 결국 뭐, 그럼 이게 뭐라고? y축 대칭인 걸 알려주는 거지. y축 대칭. 지금 뭐가 되냐? 이 0이 돼 버려. 그러니까 y축 대칭이 되니까 b가 0이 되겠지. b가 0. b가 0이 돼야 대칭축이 y축이 돼 버리잖아. 일단 여기서 이제 b 값이 0이라는 게 나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갖는다.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거는 y축 대칭이니까 플러스 2에서도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극대값이니까 f'x가 요 점을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받게 된다는 얘기거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기를 기준으로 f'x의 그래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받게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돼. 이런 식 되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y는 f'x 이런 식으로 간다. 즉 무슨 말이냐? 이게 최고차가 플러스란 얘기야, 최고차가. 일단 그것도 알려주는 거지. 최고차가 플러스다. 최고차가.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최고차 플러스라는 거. A가 0보다 크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낸 것도 보다. A가 0보다 크다. 최고차가 플러스다. A가 0보다 크다. 이것도 알수 있는 거고. 자, 근데 기억은 답 나왔네. X는 0에서 최소값 나오지, 그치? 맞잖아. X는 0에서 최소값 나오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일단 뽑아낼 수 있는 건다 뽑아내야 돼. 이거 지금.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지금 f'-3이랑 f3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 0 집어넣어서 fx는 3ax 제곱 플러스 c라는 것까지 b가 0이 되니까 요거까지 우리가 이제 잡아내야 된다. 요거를 잡아내야 돼. 다음 니은 방정식 fx는 x는 2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x는 2? fx. 그럼 아까 f-2에서 극대값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f2에서 뭐가 나와? 극소값이 나오겠지, 극소값. 그치? f'x 그래프가 y축 대칭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아까 최고차가 플러스 나왔잖아. 이거 최고차 플러스 나왔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극대, 극소 이렇게 나간다고.
엑소. 그 여기가 뭐가 되냐?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그다음 여기는 x는 플러스 2. 여기 y는 fx. 9. 그러면은 이거 f2는 요게 되겠지, 요거. 요거잖아, 요거. f2 값. 요거잖아, 요거. 요게 y는 f2가 되겠지. 그러면은 7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지. 몇 개냐 그러면은 하나, 둘. 두 실근 맞다. 두 실근. 두 실근 맞고 니은도 맞다. 니은도 맞고. 다음 디귿. 디귿 곡선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은 2, f1을 지난다. 이거 위점이니까 접점이 돼버리네. 접점. 접점. 그럼 한번 이거 집어넣어 보자. 이거 집어넣으면 될것 같은데. 그럼 먼저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은 기울기는 f 플라임 마이너스 1이 되지. f 플라임 마이너스 1. 이거 집어넣 미분 개수지.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 개수. 그럼 집어넣으면은 3a 플러스 c가 되네. c. 그럼 f 마이너스 1은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플러스 d가 되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또 2, 2, f2, 2는 됐고, f2. 자, f2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8a 플러스 2c 플러스 d가 되지. 그럼 이거 집어넣는 거야. 그 먼저 기울기는 뭐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y는, 자, 기울기 요거지. 3a 플러스 c 해놓고, 점 뭐랑 뭐를 지난다? 접점. 접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그러면은 x 플러스 1. 그 다음 요거 뒤에다 써주면 되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플러스 d.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요게 뭘 지난다? 2, f2. 2, f2. 그러면은 x에다 2 집어넣고, 여기다가 f2 집어넣고, 요 f2가 요거 들어가면 되지. f2가. 그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8a 더하기 2c 플러스 d는, 그냥 2 더하기 1 하면 3이지, 3을 곱해. 그럼 9a 플러스 3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플러스 d가 되지. 따라서, 그러면은, 우변은 뭐가 돼, 우변? 9a에서 a 빼면 8a. 2a에서 c 빼면 플러스 2c 플러스 d. 아, 똑같네. 좌변 우변 같잖아. 맞네. 맞지?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럼 다 맞네? 기역님 디귿? 그 답이 그래서 5번. 5번 답이다. 14번. 14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며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모든 4차함수 fx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은? 가.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은 0, 2, 3뿐이다. 나. 실수 x에 대하여 fx와 절대값 x-x-x-3 중 크지 않은 값을 gx라 할때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요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할 때의 f1의 최대값이거든. 문제 너무 어렵다. 시간 좀 오래 걸리겠는데? 그럼 먼저 fx는 0의 실근이 0, 2, 3이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제 4차 함수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원래, f는 0의 실근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냐면, 4개까지 나올 수 있다, 4개. 4개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실근이 3개, 0, 2, 3, 3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3개 나왔다는 얘기,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즉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중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중근. 근데 중근이 0인지 2인지 3인지는 알 수가 없지. 그치? 0인지 2인지 3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그래서 이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실근이 이제 0하고 2하고 3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0하고 2하고 3에서 0에서 중근이 나오는 경우, 0에서. 0에서 중근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근이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0하고 2하고 3 있으면은
2에서 중근이 나오는 거예요. 2에서 중근. 그래프 이렇게 나와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3에서 중근이야, 3에서 중근. 그러니까 0하고 2하고 3에서 중근이야. 3에서 중근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게 되지, 이렇게. 그랬을 때에, 일단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F1의 최댓값이 F1의 최댓값. 그럼 F1의 최댓값은 1에서 최댓값. 여기잖아. 1에서 최댓값 1. 일단 이건 아니겠다. 그치? 1은 요건 1이고, 요 점이고, F1에서 최댓값.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겠지. 이건 아니겠지. 1은 음수 나오잖아. 이건 아니라고,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0에서 중근 나올 때는 이게 여기가 이제 가장 낮기 때문에 2번,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야. 두 번째면 세 번째.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보자고. 그럼 이제 fx는 이거를 어떻게 잡냐면은 x 가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잡으면은 우리가 구하는 게 f1이잖아. f1. 그래서 요게 이제 2에서 중근이 나올 때랑 fx가 ax 가로 x-2, x-3. 3에서 중근이 나올 때두 개를 비교해. 그럼 여기서 F1은 뭐가 되냐? 여기서 F1은 1 집어넣으면은, 아이고, 이거 어렵다. 1 집어넣으면 1이 되는, 1 집어넣으면은 1,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그치? 1,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2에 대한 마이너스 2.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A가 되는 거고, 위에다 써야겠다. 여기 1 집어넣으면 A가 나오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가 나오네. 근데 A가 음수일 거 아니냐. 이게 아까 뭐라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였잖아,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4A가 나오면 여기서 최댓값 나왔겠죠,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찾았어. 뭐냐. 최대는 여기서 나온다. 3이 중근일 때. X는 3에서 중근일 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FX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한번 그리면은 대충 일단.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 잘못했다. 3에서 중근인데. 3에서 중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좀더잘 그리자. 이거 만나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겠다. 일단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fx는 ax 가로 x, 아, x-2, 왜 a-1이라고 써? x-2, x-3의 제곱의 그래프고, y는 이렇게 나오고. 근데 또 뭐가 있냐? 야, 이제 이거 됐고. 나. 실수 x에 대하여 fx와 절대값 중, 크지 않은 값을 gx를 할때 함수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크지 않은 거, 그러니까 작거나, 그러니까 이제 요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요 놈을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은 쪽을 gx라고 한대. 근데 g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해 된대. 그럼 딱 봤을 때에, 자, 크지 않은 쪽이니까 일단 이거는 무조건 이제 GX가 들어가네. 그치, 여기랑. 무조건 GX가 들어가, 여기는. 문제는, 여기 이제 문제가 안 돼. 여기는. 그 문제는 어디냐? 여기지, 여기. 여기.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왜 문제냐? 왜 문제냐면은, 여기는 다 연속이겠지. 아,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겠지. 여기 다 미분 가능할 거야. 연속 함수니까, fx가. fx 연속 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한데, 만일에 요 범위에서, 아이고, 다시 그랬다. 그, fx 함수가, fx 함수 이렇게 나가지고, fx 함수가 만일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 점하고 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겠지. 그치.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x는 0하고, x는 2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문제가 발생했다. 삐뽀, 삐뽀다. x는 0하고 x. 그러면 x는 0하고 x는 2에서, x는 0하고 x는 2에서,
fx랑 y는 절대값 요 함수랑 어떻게 되면 되냐? 요 점만 우리가 요 점에서만 미분 계수가 같게끔 만들어 주면 되지. 요 점에서.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요 함수랑 요 함수의 미분 계수가 같다. 그러면은 fx가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가면 당연히 괜찮은 거고, 밑으로 가버리면은 gx가 이렇게 돼 버리잖아. gx 자체가 fx가 다돼 버리. 이거 문제가 안 된다고. 이거는 문제가 안 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fx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가 문제 되는 거야. 위로.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요 점하고 요 점에서 얘 미분 계수랑 얘 미분 계수랑 같아 버리면 되잖아. 그걸 찾는 거야, 그거를. 자, 그걸 찾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x는 0하고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를 두 개를 다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y는 전개하면은 x3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의 절대값이 들어가겠네. 근데 원래 얘 그래프는 절대값이 없으면 이거겠지, 이거. 이거겠지. 그렇지. 원래 절대값이 없으면 이거겠지. 그래서 요 0하고 2 사이에서는 0하고 2 사이의 범위에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y는 x3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fx는 얘고 ax, x-2, x-3의 제곱.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 0하고 2에서의 미분계수를 조사하면 돼. 그러면 y플라인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6이 되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저기, hx 놓자, 이거를. h, 그러면 h'x 놓는다면은, h'0을 집어넣어보자. h'0. 그럼 h'0은 뭐가 나온다? 6이 나오네, 6. 그럼 얘도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해. 아니, 저기, 도함수. 이거 도함수는, 좀 따로 구해야겠다. 얘 도함수를 구하려면은 곱이 3개인 함수잖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 이거를 다 해야겠지. 자, 첫 번째는 이거 미분한다. 이거 미분하면은 첫 번째는 요거 미분하고 두 번째 가로 미분, 세 번째는 세 번째 가로 미분. 첫 번째 가로 미분하면은 그냥 a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x-2, x-3의 제곱. 두 번째는 여기는 ax고, x-2 미분하면 1, x-3의 제곱. 여기는 ax, 여기는 x-2 쓰고, x-3의 제곱을 미분하면은 앞에 2가 들어가는 거지, 2. 이거 좀 지워야겠다. 2가 들어가고, 가로 x-3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가지고 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f'0을 구하면 돼. f'0. 그럼 0 집어넣으면은 0. 여기다가 이제 00 집어넣으면은 이제 다0 대번이 없어지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0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0 집어넣으면은 9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8a. 그치, 마이너스 18a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8a. 그래서, 여기서 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18a가 나와. 그럼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얘두 개가 같으면 되잖아. 그치? 얘두 개가 같아 버리면은,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겠지? 가능하지. fx가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같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 이건 좀 위에다 써야겠다. 그래서, x가 0에서 마이너스 18a는 6이 나오면 돼.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버리면은 요 점에서 미분 계수가 요 그래프랑 미분 계수가 같아진다고. 같아져.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2에서 봐야지. 2에서.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h2를 구해보자. h'2를 구해버리면은 3 곱하기 4 하면은 12 빼기 2 집어넣으면은 20 더하기 6,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쓰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F 플라임 2를 구해봐. F 플라임 2. 그럼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0, 여기 0이니까 몇 단만 2 집어넣으면 되겠네. 2 집어넣으면은 2a 곱하기 1 곱하기 1, 아, 2a네, 2a. 2a. 그러니까 2a가 나오네, 여기서는. 2a. 즉, EA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돼. 그러니까 X는 2에서 EA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고. 그럼 문제가 생겼지 도대체. 두 개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은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은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A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여기서 미분이 가능한다고. 그럼 두개다 미분이 가능하는 건안 나와. 문제네. 문제네.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지, 이거. 뭐냐? 지금 A가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A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A는 3차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거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야.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서 갔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밑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A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두 개가 다 절대값하고 f(x)가.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면 돼? 밑으로 내려가는 거 선택하면 되지.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걸 선택하면 되지. 왜냐, 밑으로 내려가는 거 선택해버리면 어차피 이 그래프는 선택을 안 하거든. 어차피 이 그래프 선택 안 하잖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버리면 된다고.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버리면은,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버리면은, 여기에서는 요 절대값 그래프랑 요 fx랑 그 미분 계수가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여기에서는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위에 걸 선택 안 한다고. 그러니까 되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거지. A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그러니까 A가, 그러면 FX가 나왔지, FX. FX는, 그러면 위에다 쓰자. 그럼 이제 드디어 나왔어.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A 값이, 아니, F1이 얼마였냐, F1이. 아유, 까먹었네. F1이 마이너스 4A가 있지 않았냐, 그치? F1이 마이너스 4A가 있고, F1이 마이너스 2A가 있었나? 마이너스 2A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요게 최대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거다 넣으면 되겠네. F1은 마이너스 4A니까, F1은, 최댓값 저기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4가 되네. 3분의 4. 그 답이 그래서 2번이다. 2번. 2번이 된다. 그럼 15번. 학생이 또 이런 질문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아니 이걸 구할 필요 없이 그냥 그 fx가 밑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만 가면은 언제든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데요. 밑으로만 가면은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 최댓값 구하잖아. 최댓값.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구하라는 얘기야. 최대한 위로 올라가는 거. 그게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A가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걸 찾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무조건 요 밑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밑으로 가는 함수는 무조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겠지. 하지만 우리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위로 계속 올려야 돼. A가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올려야 된다. 16번, 3차함수 f(x)의 도함수 y는 f 플러스 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니은티그 하나씩 봐야겠다. 기역 f0이 0보다 작으면은 절대값 f0은 절대값 f2보다 작다. 그럼 이거 우리가 f 플러스 x 그래프를 봤을 때에 그 값이 0하고 위에서 나오네. 그 값이 0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프 그림 이렇게 나오겠네. 0일 때 이제 극대, 2일 때 극소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는 0. 여기서는 이제 x는 2가 나오겠지. x는 2. 근데 f0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y축이 이렇게 나온다니, 이렇게. 아니, x축.
X축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X축 이렇게 나와야 F0이 0보다 작다나. 이게 요 점이 이제 F0이 되는 거고. F0. 그럼 여기는 F2가 되겠지, F2. F2. 그러면 당연히 절대값 F0은 절대값 F2보다 작네. 이게 절대값이면 이게 더클거 아니냐, F2가. 기억 맞다. 기억 맞고. 그 다음, 니은. F0 곱하기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함수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극소인 a 값은 2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저기 아까 이제 fx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그렸으면은 여기가 이제 F0, 요점에 잡혀 F0, 여기 이제 F2, F2. 그럼 F0 곱하기 F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둘 다, 아니 하나가 0이든지 두개다 부호가 같으면 되지. 그러면 대충 그래프 하면 이 정도 되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이렇게 돼도 상관없지. X축이. 그치. X축이. 그러니까 X축이 요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 요 사이. 그요 사이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X는 A에서 아 절대값 FX 돼버려. 절대값 FX. 그러면 이제 밑에 것만 보자. 밑에 거. 그러면 절대값 fx는 어떻게 되냐? 절대값 fx는 절대값 들어왔지. 절대값 fx는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그리면 돼. 그럼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 요거잖아, 요거. 요걸 이제 위로 올리면 되지.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그래프가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그래프 위로 올라간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게 절대값 fx 돼버려. 절대값 fx. 그러면은 극소점은 어떻게 나와? 두개 나오지, 두 개. 여기랑 여기. 극소점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요점은, 요점은 미분 가능하지 않다. 요점은 미분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제 극소점을 우리가 구할 때는 f 플라임 x가 0인 곳에 찾았는데 그 이유는 fx가 연속 함수니까 이렇게 연속 함수고 미분 가능하니까 그렇게 푸는 거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에서도 극소인 점이 나와. 극소인 점. 그러니까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은 극소점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극소점이 된다. 그럼 만일에 fx가 여기가 아니라 위에서 찍혔다. x축이 위에서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우리는 절대값 f 플라임 x 그래프는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려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F 플라임 X. 그러면은 극소값이 두 개지, 여기서도. 두개 찍히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다. 그 다음, 디귿. F0 더하기 F2가 0이면은 방정식 절대값 FX는 F0의 서로 다른 실근의 수는 4개다. 그러면 여기에서 F0이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나간다고 치면은 여기가 이제 F0, 얘가 F2. 그럼 F0 더하기 F2가 0이란 얘기는 요두 점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란 얘기잖아. 따라서 X축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요두 개를 더하면 0이 되겠지, 0. 그치, 0이 된다고.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뭐냐? 절대값 FX를 그리면은 X축 아래에 있는 걸 위로 그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고 요 놈은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절대값 FX 그래프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다. 4개. 자, 그럼 F는 0이 도대체 어디냐? F는 0 여기잖아. 요잖아. 요거 F는 0이. F는 0이 요점이잖아, 요점. 그러니까 F는 0은 뭐가 돼? 요거지, 요거. 그럼 서다한 실근 몇 개가 되냐? 하나, 둘, 셋, 넷. 4개 맞네. 그 디귿도 맞다. 디귿. 좀 쉬었다 하자.